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바깥생활입니다. 니 뭐 하나 뭐 하나 만들어라. 김군입니다. 오늘 김군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고구마 촬영을 못 했는데 고구마 이 친구가 심었거든요. 고구마도 심고 다 말랐던데. 그러니까 고구마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심심해 봤는데 심어놓으면 처음에 심었던 이파리가 다 말라 죽고 거기서 또 새 이파리가 난다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좀 고구마 나는 거 한 2년 죽었고 한 년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이게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참고로 제 거에 댓글 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혹시나 알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할게요. 그리고 요 앞에 파 죽긴 보이죠? 파도 좀 이제 크고 있고 이 옥수수는 이제 옥수수는 잘 크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진짜 먹을 수 있다. 얘네도 이제 하나 두 달 더 키워야 되나. 감자도 정글북입니다. 정글북. 고추는 몇 개 열었어요. 고추는 여기 몇 개 열었어요. 고추는 열고 블루베리는 저쪽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 근데 저기는 나무가 안 자랄 것 같아. 저기는 완전 그거다. 다마주이다. 오늘 작업은 아스파라거스 심고 뜬금없이 아스파라거스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아스파라거스 심을 거고 미꾸라지 통발 그거 넣고 물 조금 주고 갈 거예요. 오늘은 뭐 하드한 작업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 말이 고추 이거 봐. 이 하드 진짜 욕받아. 이거는 촬영할 시간도 없어요. 이거는 피똥 쌌습니다. 응. 진짜 와. 친구 이거 탄 거 봐요. 시큼히 타가지고 오늘은 선크림 오늘 내 하얗게 분칠도 하고 왔는데 이거 효과 잘 안 나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달린. 근데 이게 옆에 뭐 이거 진딧물이가 뭔지 모르겠네. 벌거지네. Lies behind the next turn. It won't be still my vagabond heart. It's here in the. 지금 요런 게 야 이건 좀 징그럽게 생겼다. 이거는 무슨 프린데? 몰라. 일단 아스파라거스 심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잡초 제거를 좀 해야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무슨 무시입니다. 무시. 무다. 무다. 이 친구는 지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근황 토크 있는가 봐라. 와, 날씨 덥습니다. 이제 이건 뭐 거의 한여름입니다 이제. 어, 네 저번 주에 갔는데 덥더라. 마지막으로 캠핑한 게 그리고 대구 가창 농원 갔다 왔는데 만실이었어요. 그리고 펜션 놀러는 아줌마들. 그래서 노래방 기계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개발한 사람 잡아. 너무 노래를 신나게 부르시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자기 개인 취향 아이가? 예? 나는 캠핑 와서 노래 부르겠다. 나는 그래 부르겠어. 10시까지는 나는 함께 남들한테 12시 늦어도 12시까지 매너 왔어. 근데 보통 노래방 가서 1시간 끊으면 1시간 서비스 준다 아닌가? My vagabond. 이건 대박이다. 아, 나 이 맛 종류 뭔가 알겠다. 샐러리 아이가? 샐러리 같이 생겼는데? 유칼립투스 느낌 나. 아니 아니 봐봐. 아니 옆에 다 뜯어봐라. 다 뜯고. 내 또 샐러리 좋아하는 거 같은데. 맞아. 샐러리 맞는 거 같은데. 네 마요네즈 찍어 먹을 수 있겠나? 아, 말도 안 돼. 이게 그래 샐러리 좀 느낌 나긴 납니다. 그래, 샐러리 느낌 나는데. 마요네즈 좀 사. 제 친구는 건강식 좋아하거든요. 건강식 좋아하니까 이지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지거리야? 야, 이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웰빙이죠, 웰빙. 아, 이거 100% 샐러리 맞다. 아, 이거 진짜 100% 샐러리 맞다. 이 뭔 개소리야?
해서 먹으면 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화하니까 친구가 뭐 할 거냐, 뭐 해야 되노 이래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아스파라거스래. 아스파라거스 사람들은 비싸다. It's 1 AM and I ain't tired. I can stand right here and talk all night if you want. I ain't got no place to be. No one's waiting. 아니 집에 귤나무가. 귤나무? 어, 작년 겨울에 좀 추운가. 죽었나? 얼어가지고 아니 한쪽은 얼었고 한쪽은 새싹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빨아 엎어야지. 한쪽에 남은 게 맞을 거 아닌가. 와 이마가 좋다. 야 이건 100% 샐러리 맞다. 이거 봐라. 이 모양이 샐러리가 아니면 도사 샐러리란 말이지. 아 진짜로. 아니 이거 샐러리 맞다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친구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잠깐 에덴 동산 한번 보시죠. 야 보고 얘기해봐라. 뭐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게 뭐 의대를 봐서 에덴 동산이고. 자연 그대로다 이거. 어?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약 안 치고. 약 안 치고. 그래 이제 뾰족뾰족한 것들이 사이에 나무고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서 이제 이게 부직포로 깔아주면 깔끔하지. 중간에 뾰족한 게 낫다. 자 여기 에덴 동산에서 지금 보시면 저기 가끔 뾰족뾰족한 거 보이죠? 가끔 저기 뾰족뾰족한 거는 나무고 나머지는 잡초입니다. 내년에 정리할 거예요. 내년에. 야 이제 여름이니까 뭐가 띠띠 쏜다 벌레가. 이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요짝 경계로 해가지고 이거 뻥긋하게 올렸습니다. 이게다가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심고 물을 줘야지. 아스파라거스의 공간입니다. 아까 새로 이제 주택지 택지 하나 그냥 해준 거지. 좀 전까지만 해도 요랬는데 요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딱 슬라이드 걸어서 이 좀 전까지만 해도 요도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제 이거 살짝 갈아버지 요 한번 보시면 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자는 이제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집 분양해 주려고 이렇게 다듬었지. 이제 LH에서 택지 다듬듯이 요자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심어 볼게. 이거 와봐봐. 아스파라거스다. 이게 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흘빈합니다. 이게 무슨 잡초인지 아스파라거스인지 지금 당장 구분 안 가는데 이 제가 입만 좀 크네. 아, 얘는 크네. 아, 이건 느낌 있네. 야 근데 좀 크지네. 물이 좀 있노. 이 흙을 좀 덮어 보내주지 뭔가. 흙은 블루베리 흙이랑 비슷하다. 이거 그냥 생노지에서 해도 상관없더라. 생노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막 고마 잡초인데 이거 심어놓으면 이제 요 사이사이에서 죽순 올라오듯이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쏙쏙 올라오지. 그러면 한 20cm 안으로 해서 잘라갖고 먹으면 된다는데 한 해 식물이 아니고 한 15년 정도는 캐물 수 있답니다. 고추 대처럼 옆에 대를 받쳐줘야 되는 거라. 아 이것도 대를 받쳐줘야 돼. 대를 받쳐줘야 된다. 대. 아 잘라 나오는. 저는 뭐야? 이거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요. 이거 한번 보여주면 되겠네. 요런 거 보시면 모양이 아스파라거스 모양 같아요. 죽순처럼 금방금방 자란다니까. 죽순 느낌이. 죽순처럼 금방금방 자란다니까. 물을 흠뻑 주고 가야 되겠는데 안 주면 바짝 마르겠는데. 큰 것들은 끝으로 심고 저 작은 거를 안에. 이거는 어때? 옛 맛도 맛있는 거 같아.
미끄러지 통발입니다. 미끄러지 통발이고 90초는 쿠팡. 또 미끄러지 보고 관장해야 되는 차를 좀 남은 치들 또 이렇게. 아 그럼 두 개 샀습니다. 두 개 혹시 몰라갖고 요번에 좀 좋은 거 샀다. 이거 맞아. 싼 거 말고. 이거 한 거 5,000원인가? 이게 다 소비했네. 또 모르겠지. 이 봐라. 아 좋네. 좋다. 느낌 있다. 아, 원단이 엄청 좋은데. 이거 메쉬 원단이. 이 메쉬가 짱짱한 거 같네요. 이거 엄청. 아 요거 오퍼는 이렇게. 아 우산 패드지. 우산 패드지. 조심해라 또 땡긴다. 오씨. 비싼 거 샀다며. 이거 그래 하지만 이 땡길 필요도 없고 아까 살살 달게면 되더라. 이거 짱. 그래. 아 이거 그래, 고쳐진다 살살, 고쳐진다. 살살 달게. 네가 너무 그 힘으로 하니까 그렇지. 요 와가지고 이제 요 다 들어온다 이 말 아이가. 곰장 말하네 곰장 말아. 그래 요거는 이거 먹어. 먹이봐. 그러지 잡아보 튀김 먹고 하자. 그러자 그럼 식용유 와가지고. 식용유하고 튀김 밀가루가 있으면 되나? 튀김가루? 그 몇 마리 산 거 들고 가고 아들 보라고. 그렇지. 댕겨버리겠지. 아, 댕겨버릴까?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아도. 들고 가서 기가 문다고 두 마리에. 이건 개 사료 같네요, 개 사료. 그렇지, 밑에는 개 사료를 많이 쓴다 하더라고. 아, 그렇지, 개 사료가? 아, 나 이거 샀다고 줬다고. 아, 했다. 내가 들고 왔지. 아. 밑에는 개 사료를 많이 담아 온대요. 이 현지인들은, 이 진정한 꿈들은 이거 뭐, 한 걸까? 네, 그래. 속내어 갖고. 뭐 말고 뭐. 올렸노? 아, 이거 묶어야 돼, 아씨. 어? 빠진다. 묶어야 되네, 진짜. 이 또, 꿈들 보면 또 한급 비웃겠네, 아유. 손 씻고 가야 돼. 이봐라, 이거 힘이 다 떨어뜨려갖고. 줄 알아, 이거 아까. 아니지, 냄새가 좀 여러 군데서 확 퍼지지,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낱개발이로 있으면 확 퍼지질 않지. 아, 냄새가 안 퍼진다고. 그러지, 이랬지. 아, 하지만 이 미끄러지 심정을 어떻게 그리지 알아, 뭐. 어, 시원하게 톡톡 썩어줘야지, 와. 냄새가. 그래, 저기. 핫한데 다 저 버닝썬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버닝썬 그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는데 아, 오늘 구속영장 기각됐지. 구속이 안 돼가지고 구속이 안 됐지. 그래 요래 하면 이제 딱 세팅 다 끝난 겁니다. 이만 그래 딱 하면 내가 또 또라이 같다 이거. 이봐라 지만 예쁘게 해놓고 나 이렇게 뜨고 갖고 이거 세팅 풀 다 넣었으면 이 쪽바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면 물에 들어가면 또 개밥이 붕붕 안 뜨나. 와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네요. 진짜 여름이야. 요거 담그고 밥 먹고 가죠. 그러자. 너무 많이 잡힌 거죠. 시장통에 갖다 팔자 그럼 뭐. 어? 다라이 담아 갖고. 가자. 이거는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와가지고 한번 건져보세요. 그러자. 야 근데 다음 주중에 와가지고 건졌는데 식용유하고 다 준비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있잖아. 자 그럼 저희는 정리하고 갈게요. 인사해도. 그래 이제 담그고 다 담갖고 심을 거 다 심었습니다. 이제 미꾸라지는 저희가 이제 식용유하고 튀김가루 갖고 와갖고 야, 그 소장에 끼워 먹어야겠대. 어? 되게 중요한 아이가. 그럼 차한테 들어가서 나 소장 앞에서 살까. 자, 그럼 저희는 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네요. 오늘 아스파라거스 심고, 통발하고, 잡초 제거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 티가 t 라고 아니 한 보여줘야지 자연이 좋다는 거를. 어이구! 어이구! 찍었나? 와 청개구리 오랜만에 먹네.
근데 자연을 우리가 즐기하고 되나? 아들 보여주려고 요래 하는 거 아니야? You're gonna be the girl that I end up talking about. Can't get enough of this. Being with you's like never ending sunshine. Feels like everything stops.